들어봤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난 이렇게까지 독하게 해봤다. 읽어드릴게요. 김윤주님. 저는 지금 남편 만나려고 우연한 만남인 척 회사도 이직했어요. 오. 근데 알고 보니 남편도 저를 좋아했더라고요. 야, 이건 인연이다. 보통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날 좋아할 맞아. 확률이 굉장히 많이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쵸. 와, 어려운 일이죠. 회사 이직했는데 이게 만약에 안 됐어 봐. 그러면은 이거 진짜 난감하죠. 김주선님. 사랑을 위해서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 잘 먹는 척 열심히 마셨는데 헤어지고 진짜로 잘 먹게 됐네요. 아유, 주선님. 뭐요 정도면 됐어요. 헤어져도 뭐 나의 재능을 숨겨진 재능을 알았으면 뭐. 그럼요. 그리고 맛있는 술을 또잘 먹게 되셨잖아요. 적당히 과음하지 않고 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0053님. 사랑을 위해서 나는 남친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남친 차 본넷의 열기로 귀가 시간을 확인해 봤다. 야, 개인기다, 개인기. 와, 자꾸 거짓말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어? 아까 들어왔다면서 본넷이 왜 뜨거워? 어? 겨울이었는데. 이게가 딱손 얹어보면 도착한 지한 30분 됐구나. 딱 얹어보면 지금 시동 끄고 들어갔구나. 이거 아는 거. 저도 약간 이런 경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네, 사랑이랑은 다른 건데 어릴 때 이제 컴퓨터 게임이 너무 재밌으니까 밤에 이제 부모님 오시기 전에 컴퓨터를 몰래 하다가 그렇죠, 몰래 하죠. 딱 들어오시면 이제 자는 척을 하잖아요. 어머니가 오셔서 컴퓨터 이렇게 싹 만져보세요. 열기가 남아있으면 한지 아니까. 맞아. 그래, 맞아. 그러겠네. 맞아요. 비슷한 경우입니다. 네. 맞아. 엄마들은 그래서 이게 딱 만져보면 와. 맞아요. 우리 아들이 아까부터 잤는지. 네, 그쵸, 알죠, 다 알죠. 심장이 쿵닥쿵닥하고 있죠. 7770님.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인데 당시에 훈련소 입소하기 전, 전날 밤새 혼자 기다릴 여자친구 걱정에 예약 메시지를 하루에 하나씩 보내지게끔 수십 개를 보내놨던 게 기억나네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장치를 해놓고. 소스위트요. 이때 예약 메시지 정말 옛날에 자주 이용했는데 진짜. 예약 메시지 엄마한테 진짜. 야, 이거 그쵸? 대단한 정성이다. 네. 0483님. 여자친구가 김동률 콘서트 너무 가고 싶어 해서 계속 새로 고치면서 겨우 콘서트 티켓을 얻은 적이 있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다음날 새벽 출근이신데도 계속 모니터만 보면서 팔 아파 죽을 뻔했는데 클릭을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근데 정말 이거 진짜 이거 재능이거든요. 개인기야, 개인기. 이거 진짜 티켓팅 하는 거. 진짜 이거 피켓팅인데. 피켓팅인데 근데 이거를 밤을 막 신경을 써가면서 이렇게 취소 티켓이 생기니까 새로 고침 그렇죠. 누르다 그, 보면 맞아. 그래서 새로 고침. 네네네. 일정한 모르셨구나. 네, 저는 해본 적이 이게 없어요. 새로 고침을 누르면요 이게 네. 취소 다 이게 다 솔드아웃 되더라도 다시 이게 다시 새로 고침이 떠요. 새로 고침 누르면 이렇게 떠요. 그리고 취소하는 티켓이 나오는 또 그 시간이 밤 시간이거든. 그래서 맞아.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토해내는 티켓을 잡는 거예요. 네. 정말 사랑이네요. 2,000만 번은 누르셔야지. 2,000만 번. 그렇죠. 정말 많이 해야 돼요. 2,000만 번 눌러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어렵구나. 맞아요. 새로운 아. 세상이죠. 네. 예,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